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부모님들 말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건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이 편백스 우드랜드 안에 가면 목공예 체험관이 있는데요. 이곳에 미리 예약을 해두시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뭐 목걸이나 책꽂이 같은 다양한 작품들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숲속에서 한두 시간 산림욕을 즐기고 나면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편백스 우드랜드에는 즐길 거리가 많아서 심심할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온 가족이 다 함께 가서 여름 휴가도 즐기고 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네요. 네. 손은옥 씨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숲으로 휴가를 떠났다면 이번에는 아주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문재아 씨가 준비했죠? 네, 이 여름 무더위를 한 방에 탁 날리는 곳 하면 딱 떠오른 곳이 바로 이 계곡 아닙니까? 네. 네, 저는 이번에 딱 발만 딱 담궈도 발이 완전히 시릴 만한 네, 그런 계곡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광양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산 좋고 물 좋은 여름철 최고의 휴양지 계곡. 햇볕 쨍쨍 무더위 쫓는 시원한 바캉스가 기다린다. 선풍기와 에어컨 바람에서 벗어나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원한 계곡물 속으로 지금 함께 홍당 빠져보실까요? 자, 이 30도가 넘는 불볕더위와 함께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가족, 친구, 연인 할 것 없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죠. 바로 여름철 자연계곡인데요. 계곡에서의 피서를 즐기기 위해 제가 찾은 곳은 광양 4대 계곡으로 잘 알려진 어치계곡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어치계곡을 안내해 주실 구혜영 선생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오신다고 많으셨네. 근데 오다 보니까 이거 정말 경치가 좋네요. 네, 여기가 그 어치계곡이라고 그러는데 네, 어치계곡은 네.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백운산에 4대 계곡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어치 계곡에는 쿠시 폭포가 있어가지고, 좀 우리 어치 계곡이 좀 유명하죠.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요. 그러면 오늘 어치 계곡을 설명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네, 네, 네. 그러면 어치 계곡에 알려면 어디부터 제가 이동을 해야 될까요? 네, 네. 여기서 한 2km만 가시면 되니까 네. 잠깐 올라가시죠. 거기 가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잠깐 올라가시죠. 예, 예. 2km만 가시면 굉장히 먼 거리인데 살길로. 설마 걸어가시는 건 아니겠죠? 걸어가시도 되고 구경을 해가면서 걸어가시도 되고. 자,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2km도 금방인데요. 자, 울창한 원시림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 이 곳곳에서 쉼터를 제공해주는 작은 바위들까지. 이곳 어치계곡이 위치한 백운산은 자연 그대로를 품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어치계곡을 설명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여기가 네. 어디길래 여기를 제일 먼저 오신 건가요? 우리 어치계곡은 여기 이제 옛날에 이름이 아는댐이라고 한 동네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어치계곡 중에서도 여기 후시소에서부터서 우리 어치계곡이 계속 이제 유래가 생겨가지고 이제 내려가면서 좀 이제 좀 아름답고 좀 유명한 곳이 이제 곳곳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후시소라고 한지가 바로 옆에 보면은 탐봉이 있고 마대목이 있고 또 영마동 또 계곡이 있고 해갖고는 주변이가 말리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후시폭포를 행해서 막 다이 막 집중적으로 후시폭포를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은 다 마자가 들어가니까 보니까 뭐 말하고 좀 말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어치계곡의 시작점이 바로 이 폭포네요. 예, 예. 이 폭포. 예. 자, 이 바위 절벽 사이로 소나 돼지의 먹이통을 길게 깎아놓은 듯해 모양을 해 이름 붙여진 이 구시폭포. 어치계곡 최고의 경승지로 이 15m 높이에서 떨어지는 자그마한 물줄기는 이 한여름 더위를 정말 잊게 합니다. 시원해 보이죠? 주변에 보면 네. 계곡이 있는 곳은 많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거 어치계곡이 가지고 있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아주 깨끗하고 청정하고 예를 들어서 막 이제 막 구시폭포라든지 용소라든지 막 그 각 막 조금씩 한 100m 정도마다 다 좀 아름다운 곳이 조금씩 다 있으니까 이제 그런 흥미를 보기 위해서 이제 한여름 되면은 손님들이 아주 많이 찾아오시죠. 자, 이날도 더위를 피해 이 어치계곡을 찾은 분들로 가득했는데요. 여름 피서지 하면 떠오르는 바다나 산 대신 이곳 계곡을 찾은 이유가 따로도 다 있다고 하세요. 무엇인가요? 보통 근데 피서하면은 다들 산이나 바다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근데 왜 이곳을 오게 된 이유가? 계곡은 이번에 저희가 처음 놀러 와서 한번 접해보고 싶어서 애들끼리 계획해서 온 거거든요. 이거 계곡에 오니까 뭐 바다하고 틀린 점이 좀 있나요? 바다는 좀
쾌활했긴 한데 좀 더운 게 확 느껴지잖아요. 물 속에 안 들어가면 막 많이 덥잖아요. 근데 여기는 산속에 둘러싸여 있고 그늘도 많고 하니까 공기도 시원하고